네, 10장이죠. 이남과 패턴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 이남과 패턴들을 좀 다뤘었는데 좀 추가적인 내용들 또 다시 한번 몇 가지 더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남과 패턴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같이 한번씩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것들 내용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복습을 좀 할까요? 이남은 이런 형태예요. 이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름을 지정을 하죠. 그리고 less, equal, create에서 지금 현재 그냥 세 가지의 단어 그냥 단어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variant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뭐 constructor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less나 equal이나 greater 이 세 가지 단어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ordering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compare해서 argument가 n과 m 두 개 i32네요. 그런 다음에 return 되는 것이 ordering. 리턴되도록.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해서 뭐 어느 하나가 크면은 뭐 greater, 작으면 less, 뭐 같으면 equal을 리턴하는 거죠. 그리고 이 리턴되는 값 ordering less, ordering greater, ordering equal 이 세 가지가 다 ordering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이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하나의 타입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ordering 두 개를 넣어주고 별표 있고 ordering 위에는 뭐가 있나요? 그냥 ordering에서 constructo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constructor이라고 하는 말은 뭐 딱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은 ordering less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less 이렇게 할 것인지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은 가져올 때 모듈에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오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만약 이렇게만 가져온다고 하면은 이렇게만 가져온다면은 반드시 앞에 ordering을 붙이고 다음에 less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다 가져오겠다 이렇게 뒤에 별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less만 적거나 greater만 적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뭐 또 바람직하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또 뭐 기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남은 이 번호가 할당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 두 번째 거는 1, 세 번째 거는 2 이렇게 할당되는데 그 번호를 자기가 임의로 할당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임의로 할당하고자 할 때는 equal 기호를 두고 그런 다음에 번호를 적어주면 되죠. 404, 나 파운드 이런 식으로 적어요. 이거는 웹페이지 우리 데이터가 제대로 날라오면 200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데 에러 메시지를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하게 되면은 HTTP status의 데이터 타입, ordering의 데이터 타입은 보시면 어떤 게 있나요? 요거잖아요. ordering 요거죠. 요것의 데이터 타입의 크기는 less equal greater 0, 1, 2 그죠? 표현할 수 있는 게 세 개만 표현하면 되죠. 0, 1, 2, 세 개의 숫자만 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0하고 1과 2예요. 0하고 1과 2니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1바이트면 충분하죠. 2의 8승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HTTP status라고 하는 것 OK와 not modified와 not found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얘는 2의 8승으로서는 안 되죠. 2의 16승이 필요하죠. 2의 8승으로는 256이라고 하는 단어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304나 404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려면 2의 8승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2바이트 2의 16승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ordering은 1바이트를 쓰고 그리고 HTTP status는 2바이트를 써야 돼요. 2바이트를 써야지 304나 404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typecast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HTTP status OK를 i32로 표현을 해라. 그죠? 그리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OK는 200이니까 200번이죠. i32. 그죠? OK가 200번이고 그리고 다른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not modified, not found 역시 다 이렇게 i32로 표현하게 되면 304나 404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패턴 매칭이 서서히 나타나는데 패턴 매칭은 패턴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펑션 있고 펑션에 n의 u32를 아기먼트를 받습니다. 그죠? u32를 아기먼트를 받아서 이 u32의 값이
200이면은 요 요걸 리턴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우리 위에 지정해둔 바로 위에 지정했던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HTTP status라고 하는 이놈이에요. 이놈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있나요? 400이면은 404면은 또 요걸 리턴을 하라고 리턴하는 것들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나머지 전부다. 나머지 모든 경우의 수는 다 이걸 리턴하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패턴 매칭인데, 이 패턴 매칭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아규먼트로 전달되어진 무언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리턴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재밌는 게 사실은. 왜 이게 상당히 재밌는지 조금 더 뭐 이번 섹션을 몇 가지 에피소드를 다 하시면 여러분들도 아 이제 그게 정말 재밌는 거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이제 타임 유닛에서 세컨드 미뉴트 아워즈 이렇게 쭉 일렬로 나열을 해뒀어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똑같습니다. 0, 1, 2, 3, 4, 5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카피와 클론과 디버그와 파셜 이퀄리티 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하도록 딜라이브를 시켜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임플멘트 이남도 이렇게 스타트가 마찬가지로 임플멘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에 대응하는 얘들을 주어로 하는 메소드들을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메소드들이 첫 번째 프루럴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루럴을 셀프를 받았어. 셀프 리턴하는 거는 스트링을 리턴하는 거예요. 스트링 레퍼런스 슬라이스를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셀프가 주어죠. 주어가 세컨드이면은 그러면 문자에 스트링 슬라이스 얘를 리턴하고 미뉴트면은 얘를 리턴하고 리턴하는 겁니다. 그죠? 펑션 아규먼트입니다. 아규먼트 펑션 아규먼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리턴되는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프루럴 복수형이고 싱귤러는 단수형 해서 마찬가지 이번에는 리턴을 하는데 이번에는 셀프이고 패턴 매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것 셀프의 프루럴을 호출을 하고 그죠? 셀프의 프루럴이면 얘를 호출한 거잖아요. 얘를 호출해서 그 중에서 뭔가 답이 나오겠죠. 이 중에서 하나 뭔가 리턴되는 거 있죠. 그 리턴되는 무언가로부터 끝에 S를 떼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컨드는 S가 떨어져서 나와서 세컨드가 되고 미뉴트는 미뉴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메소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남도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스트럭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플멘트를 통해서 메소드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유익히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남이 이렇게 그냥 숫자로만 이렇게 0, 1, 2, 3, 4, 0, 1, 2, 3, 4에 대응하는 각각의 단어들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남 그 자체가 어떤 데이터 타입이 될 수 있는 데이터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데이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타임 유닛과 U32를 두 개의 엘리먼트로 하는 그런 투플이죠. 투플을 인더패스트라고 하는 첫 번째 것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just now고 세 번째는 인더퓨처 마찬가지 이렇게 투플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전에 있던 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이 남들은 그냥 번호만 있는 거예요. 0, 0, 1, 2, 3, 4, 5 거기에 대응하는 각각의 단어들 하나하나씩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게 됐죠. 인더패스트라고 하는 것이 타임 유닛 좀 전에 봤던 7개인가 중에서 어느 것이든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U32니까 숫자도 2의 32승에 해당하는 다양한 숫자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인더패스트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의 베리언트 이남을 차지하고 있는 이남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베리언트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값들이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이제 그죠? 지금은 이 두 번째 그 0, 1, 2 중에서 두 번째 필드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하나의 값만 있죠. Just now라고 하는. 그죠?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love time 해서
in the past에서 time unit는 ELG에다가 값은 뒤에 이런 값들이 그래서 87년이 되고 요거 두 번째는 3시간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shape도 마찬가지 이런 tuple만 볼 수 tuple만 엘리먼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tuple이잖아요. tuple을 이용을 해서 이나면 한 필드 한 베리언트가 다양한 값들을 가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tuple이 아니라 struct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struct 이 형식입니다. 이번에는 center에서 point3d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 타입이고 radius는 f32 그리고 cuboid는 또 요런 둘 다 struct죠. struct를 형태로 가지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이남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